7. 동북항일연군의 전우들과 함께 국제연합군 시절에 나는 주보중, 장수전, 제세영, 봉중훈을 비롯한 동북항일연군의 많은 전우들과 함께 한대호 안에서 깊은 연결를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일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동북 항일연군의 지휘관들 중에서 나와의 연계가 제일 많았던 사람은 주보중이었습니다. 그와의 친교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전반기 간도에서 구국군과의 통일전선 사업을 할 때부터였습니다. 주보중과는 반일병사위원회에도 함께 참가하고 라자그전투도 같이 하였습니다. 왕청이 있을 때북만원정을두 차례 하였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주보중이네를 만나 연합작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기에 활동 무대를 백두산 지구와 서간도로 옮긴 후부터는 한 번도 그를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길은 여러 갈래지만 대문은 하나다. 이것은 주보중이 나와 헤어질 때마다 교건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활동 무대가 다르고 투쟁 노정도 가이 하지만 공동항의를 하는 이상 어느 때든지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바룩스쿠 회의 직전에 나를 만났을 때에도 주보중은 그것봇이요 김사령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은 여러 갈래지만 대문은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해만이 이루어진 해 후여서 그때의 상봉은 참으로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습니다. 양사령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노상 남만동지들의 신변을 걱정했습니다. 일지가 김사령에게 막대한 현상금을 걸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려운 고비들을 영케이 견했습니다. 동남만이 얼마나 위험한 전장인가 하는 거야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바롭스쿠에 온 김사령을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김사령이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보중은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포근한 늙어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님의 소론에서 살아온 풍상고초가 역력히 오려 있었습니다. 주보중은 고생이 많았겠다는 나의 말에 오히려 우리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남만동무들이 겪은 고생에야 어떻게 비기했는가. 그런 고생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연전연승했다니 우리로서는 그저 경탄할 뿐이다. 국제당 일꾼들과 소련군 지휘관들의 찬사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바롭스크에서 주보중을 만난 것은 국제당이 동북의 유격대 지휘관들과 소련 원동군 대표들의 회의를 시작하려고 서두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만치 나와 주보 중도 다하에 많은 몫을 이 회의와 관련된 문제들에 돌렸습니다. 주보 중의 거충은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 혁명투쟁에서의 독자성과 국제적 연대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켜 나가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공 중앙과의 연계를 멈없이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해 저조해 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인 주보중이 당중앙의 지도 밑에 동북혁명을 발전시키려고 여러 해 동안 못 해긴 것은 응당한 일이었습니다. 주보중은 언제나 중공중앙과의 연계를 앞세우면서 소련과의 연대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은 동북지방에서 싸우고 있던 중국 동지들의 일반적인 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국제당과 소련 군사당국이 한때 동북항일연군을 소련의 지휘권 안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만큼 주보중이 그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나와 주보중은 조성된 정세에 여그로 보아 소련과의 군사정치적 협동과 협조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협동과 협조의 구체적 형식과 방법은 내개 나라 민족혁명의 이익과 국제혁명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인인혁명군의 독자성을 보존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일치를 보았습니다. 주보종은 담화를 마치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남만 대표 동지들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김일성 동지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반일병사위원회 시절에도 김사령의 발언은 매번 우리의 화제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새로운 정황에 맞게 서로 손잡고 일해 나갑시다. 라고 뜨겁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주보중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주보중은 소련을 옹호하고 소련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항상 지지하면서도 그 나라 사람들의 언행이나 조사에서 대국주의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매우 못마땅해하였습니다. 나는 주보중에게 원칙적 입장을 강하게 지키면서 아량을 가지고 동지적 협조 정신을 잘 보여주면 대방의 그릇된 태도도 능히 바로잡을 수 있고 맺혔던 거리도 저만간 풀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주보중은 머리를 끄덕이며 아무튼 김사령은 노숙하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노숙해서가 아니라 주사령에게 한 가지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 우리처럼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해본 경험이 없지 않는가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렇지 조선 동지들이야 동만에서 민생단 문제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지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보중은 길동에서 활동할 때 이미 반민생단 투쟁이 극자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까발키고 그 잘못이 동만 특위의 사업상 착오로부터 처리된 것이었다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간도 시절부터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 대해 비교적 공명정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국광복회를 조직했을 때 주보중이 자기가 지휘하고 있던 동북 항일연군 부대 안에 꾸려진 그 지부의 활동을 적극 도미려 준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 일인가 하면 1936년 12월에 있은 일입니다. 주보중의 이 처사는 조선혁명에 대한 국제주의적인 지지와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주보중이 조선혁명에 대해 그처럼 호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우리가 유격운동의 초창기부터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여러 차례 의 연합작전을 통하여 그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과도 관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1차 북만 원정 때에는 원정대의 성원 중 과반수를 뚝 떼서 주보중인에 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북만 동무들과 함께 연합작전도 많이 했습니다. 2차 북만운정 때에는 2군과 5군의 합동총지휘부까지 구성해놓고 큼직큼직하게 연합작전을 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지휘를 맡고 내가 정치위원으로 되었으며 평남양 니형박이 부지휘를 담당하였습니다. 청부 산하의 6개 부대가 활동지역을 분담하였는데 서부의 안도부대는 주보중이 위하부대는 내가 맡았습니다. 우리는 서선지휘부, 중선지휘부 하는 식으로 지역별 지휘부를 내오고 그 산하의 여러 부대들을 갈라서 배석시켜 무성으로부터 목롱 일대를 오가며 연합작전을 하였습니다. 나와 주보증과의 인연은 이처럼 뿌리가 깊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인지 주보증은 국제연합군 시절에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나하고 인원하였습니다 그때 서련 사람들과 협의할 문제가 제기되어도 주보중은 먼저 내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고 물으면 그는 간도 시절부터 김사령의 저언에 습관된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의 주보중은 그 어떤 형식상 위계에 구애되지 않고 나를 언제나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으로 조선혁명의 지도자로 연합군 내의 조선축 대표로 인정하고 존대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 어떤 단체의 공동위원장처럼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면서 공동으로 사업하였습니다. 그것은 쌍방이 서로 상대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주보중과의 관계는 깊은 존경과 신뢰에 기초한 동지적, 형제적 관계였습니다. 내가 주보중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그가 동북혁명의 개척과 발전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의 업적을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한 사람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주보정은 자기는 두 가지에 잊지 못할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중 하나는 항일유격투쟁에서 조선 사람들이 선봉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혁명에 대한 주보정의 입장은 명백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응당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동북혁명은 조선사람들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주장하였습니다. 주보중은 동북항일연군 2 2군는 동시에 조선인혁명군이었다고 하면서 공동추쟁노정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저중항일무력의 연합을 늘 격찬하였습니다. 주보중은 동북혁명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논 선봉적 역할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1932년도에 건립된 억센 동만유격대와 1933년에 건립된 반석유격대, 주하유격대, 밀산유격대, 당원유격대, 여하유격대는 모두 조선동지와 혁명적인 조선군중들에 의해 장건되었다. 후에 항일연군 제1, 2, 3, 4, 6, 7군으로 발전하였다. 제5군에도 적지 않은 우수한 조선 동지들이 있었다. 항일연군 각 군내의 군장, 정치부주임으로부터 서대장, 지도원, 각급 군정경도 간부는 모두 조선 동지들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왕신님에게 보낸 아래의 서한 내용들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은 가장 훌륭한 군사 간부이며 조선인 동지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일꾼이다. 그는 만주 남부와 압록강 동부, 조선 북부 지대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할수 있다. 주체 30 1941년 7월 1일 왕신님에게 보낸 주보 중의 서한. 김일성은 남만 제1로군에서 현재 유일하게 중요한 간부이다. 양성우 이승민 두 동지가 희생된 이후 오직 김일성이 남만유격운동의 영도와 남만 전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책임지고 있다. 주체 30. 1941년 9월 15일 왕신님에게 보낸 주보중의 소하 내가 주보중의 인간상에서 좋다고 보는 다른 하나는 그가 혁명투쟁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열렬한 옹어 정신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보중은 중국 혁명을 소련 혁명에 복정시키든가 소련 혁명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영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소련 혁명과의 연대, 소련 옹호를 주장하면서도 항상 중국 혁명의 독자성과 독자적 발전을 견지하였습니다 혁명에 대한 주보 중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우리의 주장과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혁명가의 금세란 혁명에 대한 자주적 입장이 확고성에 정비례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자주적 입장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혁명가의 권위는 높아지고 자주성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혁명은 백전백승하는 법입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도 주보 중은 변함없이 나를 김사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평양에 와서는 나를 한 번도 김사령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보중은 자기를 이전 날처럼 허물없이 주사령으로 불러달라고 하면서도 나를 꼭꼭 수상동지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주보중이 나를 부르는 것이 어딘가 귀에서 울고 또 우리 사이에 불필요한 간격을 두는 것만 같아 그 전처럼 김사령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주보중은 정색해서, 그래서는 안 되지요.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와 주보중은 가끔 논쟁도 벌렸습니다. 주보중이 한번 주장하면 여지부덩여서 양보를 얻어내기가 저련치 않았습니다. 나도 점처럼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당에 가서는 양자의 주장이 저절 보충되어 견해의 일치점에 도달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 사이의 우위는 더 두터워지고 리에도 더 깊어졌습니다. 나와 주보중은 두 분이 사담도 나누었습니다. 주보중의 사담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가족과 동지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주이라고 부르는 어린 딸애가 있었습니다. 만 고개에 번 자식이다 보니 그 애에 대한 사랑이 만점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롱이 한 가지라도 늘면 주보중은 내 앞에서 그것을 곧잘 자랑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의 얼굴에 행복한 아버지의 미소가 느슨하게 피어오르곤 하였습니다. 주보중과 그의 부인 왕일지는 오랫동안 한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만의 밀림 속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아내와 딸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에서 정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사담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부대 주변에서 사는 나나이족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 대한 견해를 내놓는가 하면 하바룹스고 거리의 하숙집 러시아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는데 그 관찰력과 묘사 소음씨가 그럴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주보중이 운남성의 자기 고향마을에서 성대하게 쇄군한다는 닭싸움 용절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음력 2월 8일만 되면 새우 단장으로 하고 나와 제집 수탉개 목에 붉은 띠를 매어놓고 닭싸움을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닭은 그 지방에서 숭배 대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지방의 손자들은 닭을 기르면서 번송하였다고 합니다. 닭을 믿고 가정을 추세운다는 말까지 전해온다고 하였습니다. 주보중은 국난을 타게 하는 데서는 닭다위를 믿을 수 없겠지만 수탁처럼 적수를 물리치는 데서는 영감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주보중은 과묵하고 무뚝뚝한 인상을 주는 사나이였으나 인정미가 있고 의리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덕은 덕으로 갚고 정에는 정으로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후반생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보중은 여러 해 동안 국제연합군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는 중국혁명의 발전을 위해 혼신적으로 투쟁하면서도 국제주의적 의무에 항상 충실하였습니다. 주보중이 만일 제건만제것이라고 하면서 국제혁명인물을 외면하였거나 세계혁명만세만 부르면서 자기 나라 혁명을 방관시하였더라면 그는 시간을 내어 회고할 만한 인물로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주보 중이 동북지방의 서부대들을 끊임없이 파견하여 유격운동의 명맥을 줄기차게 이어가도록 할 때마다 그가 중국인민의 참된 아들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주보 중이 연합군 안에 각 민족 부대들의 친선 단결과 소련 옹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가 참된 국제주의 전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보 중은 국제연합군의 대호 관리와 살림살이도 잘하였습니다. 가기한 민족부대의 집합체인 국제연합군의 생활에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훈련 강령의 작성과 훈련 지도, 인사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구락부 건설을 비롯한 생활 문제 이르기까지 그가 관여하지 않은 일이란 별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더조자가 생겨 그를 괴롭힌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조직된 초기에는 일부 소련군관들과 보조가 잘 맞지 않아 주보중이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사당국의 엄한 여구가 소련군관들의 생활기풍을 일변시켰습니다. 주보중은 언제나 말보다 실천적 모범으로 대원들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북야영에서 라카산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주보중은 훈련 첫날부터 대원들과 함께 라카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으나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보조산을 펴고서야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어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중국 동무들은 언제인가 나보고 주보 중이 다시는 낙하산을 타지 않도록 권고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보 중에게 그런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고했대야 이가 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1년 봄에 운남성 부녀연합회 주임을 하던 왕일지가 위문단으로 평양에 왔다가 최고 사령부로 나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어려운 전쟁의 중하를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것을 보니 기쁘다고 하면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가 그때 나에게 보증의 부탁입니다. 절대로 위험한 전선길을 걷지 말고 신변 안전에 최대로 주의해 달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주보중이 그런 부탁을 안대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일지에게 돌아가면 주사령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일지는 이건 보중의 부탁이자 내 부탁이지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지금 수상동지 신변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주보중은 국제연합군 시절에도 서부대 활동을 나간 내가 예정된 날짜에 돌아오지 않으면 온밤 자리에 눕지 못하고 문밖을 들락날락하면서 걱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 혁명이 승리하고,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청산된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주보중과 헤어지시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과 주보중 사이에는 그 이후에도 전투적 우위에 찬 교제와 왕래가 계속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해방 후 주보중과의 친분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고하시었다. 해방 후 나는 주보중을 몇번 만났습니다. 두 번은 우리나라에서 만났고 마지막 번은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주보중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 것은 1946년 초범이었습니다. 그를 남양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주보중은 동북민주연군 부총사령원 겸 길려구은구사령원으로 있으면서 국민당 반동들과의 싸움을 하였습니다. 장개석이 반공을 하면서 국민당 군대를 총동원하여 해방지구에 달려드는 바람에 중국 대륙은 또다시 국내 전쟁의 서용돌이 속에 휘말려들어갔습니다. 주보중은 동북지방의 형세가 매우 위험하다고 하면서 저가의 역량 대비와 군사정치 정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쫓겨간 다음 만주 땅은 얼마 동안 정치적 공백지대로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어느 편이 장악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개석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첨예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당도 공산당도 만주를 중국 전토 장악을 위한 주요한 대결장으로 보았습니다. 국민당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함선과 비행기로 그리고 육로로 수십만의 군대를 들이미는 통해 갓 조직된 동북지구의 민주연구는 우세한 적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주보중이 나를 만나려고 한 것은 이런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지원을 요청하려는데 있었습니다.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한때 조직부장을 하다가 중공 중앙 동북국의 부서기로 임명된 진운을 평양에 보내어 우리의 지원을 청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주보중에게 중국의 전우들이 장차 동북에서 진행하게 될 작전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들을 죄다 해결해주고 최대한의 지원을 줄때 대해 괴히 약속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우리나라의 형편은 남을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건 같은 것은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혁명의 견제에서 볼 때에도 동북 땅이 장개석의 세상으로 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동북당에서는 항일유격대 출신의 우수한 군정 간부들인 강건, 박낙권, 최강을 비롯하여 약 25만 명에 달하는 조선 청년들이 동북해방전투에 직접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왕일지도 동북해방작전과 관련된 주보중의 부탁을 가지고 여러 번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가 처음 온 것이 1946년 여름이 아니면 가을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서화가 이끄는 여동군구의 무력이 안산 해성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안산 해성지구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당 군대 한 부대가 반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변 소식을 듣고 대경실색한 장계석은 반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소멸에 치우겠다고 하면서 맹렬한 공세를 들이댔습니다. 반란 부대는 그 공격에 밀려 저중 국경 연안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이 막혀 더갈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보중은 반변부대를 구원할 방도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들을 연방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왕일지도 그 대표의 한 사람으로 라남에 왔다갔습니다. 그후 우리는 반변부대가 우리나라 영토를 거쳐 동부 만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왕일지를 만난 것은 1947년 초였습니다. 왕일지는 주보중을 대신하여 동북해방작전을 여러모로 도와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부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2만여 명의 부상병들과 가족, 후방인원, 2만여 톤의 전략 물자를 안전한 것으로 소개시키자면 아무래도 또 조선 땅을 빌려야 할것 같은데 김장군의 도움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일지는 전체 동북민중이 김장군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듭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왕일지에게 우리가 원동에서 헤어질 때 림춘추가 기념으로 준 시계를 그냥 가지고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왕일지는 웃으면서 소련 사람에게 주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저중 친선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늙어서 허리가 꺼부라질 때까지 차고 다니겠다고 하던 그 시계를 어떻게 되어 써련 사람에게 주었는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계는 림춘추가 몹시 애용하던 시계였습니다. 우리가 훈련기지를 떠나던 날 주보중과 왕일지는 석별의정을 이기지 못해 우리를 인차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림춘추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벗어 왕일지에게 주었습니다. 왕일지는 처음에 그 시계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귀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들라고 앞으로 그 시계가 은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야 왕일지는 시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장춘이 해방된 다음 방송국을 장악하고 방송을 맡으면서 무기운반에도 종종 참가했는데 그 시계 덕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왕일지의 말에 의하면 무기 운반을 할때 소련군의 한 자동차 운수대가 자기네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는 바로 그 소련군 운수대장에게 기념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왕일지는 결국 그 시계는 중저, 서, 세 나라인민들의 전투적 우위의 상징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왕일지를 동북으로 인차 돌려보내지 않고 휴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선에 와 있는 동안 모란봉을 비롯하여 평양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였습니다. 왕일지는 그 후에도 전략물자 운반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양에 왔습니다. 왕효명과 팽시로도그 무렵 평양에 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때 국제 연합군 시절의 전우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습니다. 주보중이 그후 왕일제를 나에게 보낸 것이 아마도 1947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북민주연군이 50일 동안의 전투에서 8만여명의 적을 살상하고 42개의 성 진을 해방하는 전과를 거뒀으나 전선 형편은 여전히 긴장한 때였습니다. 민주연군 측 장병들은 신발이 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맨발로 진흙탕과 자갈밭을 행군한다고 하였습니다. 왕일지가 나를 찾아온 것은 신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모든 신발 공장들에서 다른 신발 생산은 다 중지하고 중국의 전우들에게 보낼 신발만 생산할 때에 대한 긴급 지령을 내렸습니다. 동북해방작전과 관련한 중국의 문헌자리에 의하면 주체 36, 1947년의 첫 7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동북민주연군축을 위해 21만 톤의 물자를 수송해 주었고 그 이듬해 한해 동안에는 30만 900톤의 물자를 수송해 주었다고 한다. 조선을 통과한 인원은 주체 35, 1946년 하반년에 18개 부대에 이르렀고 주체 36, 1947년 9개월 동안에 조선에 들어왔다가 동북 근거지로 간 인원은 1만 명 이상이나 된다. 주최 37, 1948년에 남양교도를 통과하여 근 9천 명이 두만강을 건너갔고, 신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에 적지 않은 민주당파, 무당파와 해외교포대표들이 조선을 격려하여 할빈으로 갔다. 사업상 용무로 조선을 통과한 중국공산당 간부들의 수는 더욱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동북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결속된 직후인 1948년 가을에 주보중은 왕일지와 딸 주의를 데리고 길림성 정부 주석 겸 동북군구부사령원의 자격으로 다시금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의 방문은 동북해방작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우리에게 사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보중이 기차에 싣고 온 많은 양의 밀가루는 바로 그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그때 주보중 부부를 금강산에 보냈습니다. 김책이 동행하면서 안내도 하고 말동무도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보중 부부는 금강산에 있는 온천 휴양소에서 얼마 동안 휴양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금강산에서 돌아와 단풍 경치에 감탄하며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보중 부부는 평양에 돌아오자 김책과 함께 만경대도 방문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묘소도 찾았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직접 주보중 부부를 데리고 김정숙과 함께 안기래묘도 찾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보중을 해고할 때면 저국해방전쟁 2계단 때 있으니를 정정돌이켜보곤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 후퇴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난무를 청년 두 명이 나를 찾아와 주보중의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주보중이 동북해방작전을 지휘할 때부터 그의 부관과 운전소로 일하던 조선 청년들인 현주용과 김길령이었습니다. 주보중이 운남성 부성장으로 갈때 데리고 갔던 사람들인데 인민군대가 후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조선에 나가라고 등을 또미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보중은 편지에서 몸은 비록 먼 곳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조선의 전호 속에 있다고 하면서 똑똑하고 책임성이 높은 두 청년을 나에게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저국이 시련을 겪어있던 때 주보중의 그 편지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혁명 동지들 사이의 우일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간도와 북만에서 그리고 원동의 훈련 기지에서 우리가 백설같이 순결한 감정을 가지고 나는 전투적 우의와 우정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전우애란 생명력이 강한 사랑입니다. 전우애가 생명력이 강한 사랑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저연속에서 연마된 사랑이고 동지를 대신하여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리에 충실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의리로하여 인간은 순관 존재로 되고 의리로하여 인간 생활은 백화만발한 화원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보중을 마지막으로 만나본 것은 1954년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주보중은 그때 고질병인 심장병이 도져 이화원 개수당에서 여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울대 총리가 그를 베이징에 데려다 치료하도록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보중은 나를 만나자 얼싼껏 눈곱을 적셨습니다. 그 무쇠같은 사나이가 그날은 눈물을 자꾸 흘렸습니다. 병상에 메인 몸이어서 그런지 마음마저 몹시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내 안부부터 물으면서 전쟁 3년간의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는가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보중은 병속에서도 쉬지 않고 조술활동을 하여 동북항일유격전쟁과 항일연군이라는 큰 책도 남겼습니다. 이화원에서의 상봉 이선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1964년 2월 주보중은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영전에 저전을 보내던 날은 선의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무실을 거닐며 주보중을 추억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 나는 제세용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나를 과학부 등 견고. 로징로징 로징 하면서 거칠거칠한 볼로 내벌을막 비벼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삼삼합니다. 나보다 스무살가량이나 나이가 더 많은 제세용이 선우의 사람을 찾을 때처럼 로짝까지 붙여서 부르는 바람에 나는 이 김일성을 중둘구이로 만들 작정인가고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김사령은 자기를 공산주의자로 이끌어준 선배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고 하였습니다. 최사령의 본명이 최저승입니다. 일본 군대가 만주 땅을 묵기 전에는 화룡현 어디에선가 경찰서장을 했다고 합니다. 9.18 사변이 터지자 그는 경찰들로 자그마한 무장대를 모아가지고 반만 항일에 나섰습니다. 내가 최세용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왕청지방에서 구국군의 한계부대를 지휘하던 1933년이었습니다. 오이성 부대와의 합작을 성사시킨 후 제세영을 찾아갔지만 단판이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제세영은 연공을 하였고 나중에는 공산주의자가 되어 나와 두톤 친교를 맺었습니다. 제세영의 학원은 동룡현성전투도 같이 하고 라자그전투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후 북만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제세영은 동북항일연군 5군 군장으로까지 되었습니다. 2차로 북만 땅에 원정을 갔을 때 우리는 최세용인의 부대와 연합작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최세용은 중선지휘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앵목과 영안일대에서 연합작전을 하였습니다. 최세용은 나를 혁명선배로 존대해주면서 내 앞에서 늘 어깨를 낮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에게서 순관인격미를 느꼈습니다. 나와 최세용은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다음에 일지대와 사지대를 각각 지휘하였습니다. 이제는 제세용도옛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이 어느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동이 훈련기지에서 제세용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사상이 한 인간을 어떻게 개조시켰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입니다. 제세용의 미망인 호진일이 아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동북항일연군 5군에 있다가 훈련기지에 왔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호진일이 아들과 함께 금수산의사당 홀에 들어설 때 나는 그 백발놈으로 제세용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 중국인 전우들 가운데는 동북항일연군 3노군 정치위원을 하던 풍중운도 있었습니다. 풍중운은 청와대학 당지부 소기를 했으며 한때는 할빈에서 교원도 하였습니다. 혁명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는 북만성의와 산하 여러 현들에서 당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감옥살이도 두 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당사업 과정이보만과오로책벌을 받은 적도 있고 두 차례나 정상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풍종우는 동북항일유격운동과 소련과의 군사정치적 연대 문제를 풀기 위하여 1939년 가을부터 1940년 2월까지의 기간에 소련에 가서 활동하였습니다. 1940년대 초에 열린 북만 성의와 길동 성의의 연속회의, 그 후에 있은 소련 당국과의 회의를 마련하는데서도 그의 노력이 컸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는 정치부 정보과장으로 있으면서 군관 교육을 위한 정치 과목 교원도 하였습니다. 풍중우는 원동이 훈련기지에 가 있을 때 오래전에 헤어진 처자들의 생사 여부를 몰라 몹시 속을 썩이었습니다. 그가 처자 생각으로 잠못 들거나 우울해할 때, 동무들은 그에게 생사를 모르는 처자는 십중팔구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라도 새 가정을 꾸리고 안착해서 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풍중우는 그때마다 일생을 허락 비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여자는 보지 않겠다고 딱 잘라매곤 하였습니다. 다시 만날 가망은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한번 정한 아내를 변함없이 기다리며 사랑하는 거기에도 혁명과 인간으로서의 그의 거결하고 강직한 풍모가 비겨 있었습니다. 밤에 여가가 생길 때면 산책을 하며 애인을 그리는 중국 노래를 흥얼거리던 봉중운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해방 후 봉중운은 그렇게도 그리던 아내를 만나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주보중처럼 깊은 전경과 감사의 종을 가지고 조선인민과 조선인민혁명군의 용적 투쟁을 언제나 격찬하였습니다. 봉중호는 성강성인민정부 주석으로 있을 때 동북항일연군 14년 고투 간사라는 책을 썼다. 그 책에 담겨진 일부 내용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항년 제 2군의 전신한 동만유격대이다. 덕만 항일 유격대는 원래는 연길, 왕청, 화령, 훈춘의 4개의 반일 유격대대로 나뉘어져 있었다. 간도지구의 주민은 조선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덕만 유격대는 조선 사람들이 주요 골간으로 되고 있었다. 저명한 조선인 민족적 영웅 김일성 장군의 용설하에 안도, 림강, 장백, 압록강에 진출하여 형제군인 항년 제1군 양정우 사령과 회합하였다. 또한 김일성 장군의 용설하에 조선 조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압록강을 건너 여러 차례 조선 범토의 북부 지역에 깊숙이 진출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여기서 에 일제 침략자들과 수차이 걸치는 혈전을 벌였으며 또한 비밀리에 조선인의 저국 광복해치아 조직들을 조직하였다. 해방 후 조선 국내 남녀노소 모두가 한결같이 김일성 장군을 환영하였으며 민족적 영웅 김일성 장군 만세를 열렬히 외치었다. 성강성 인민정부 조석으로 있던 풍중훈은 그후 베이징 도서관 관장, 수리전력부 부부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수리전력부 부부장을 할때 저중 양국 간의 발전소 공동기용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1958년 9월에 풍중훈이 중국 수리전력부 대표단 단장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수풍발전소에서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발전소 시설들을 돌아보고 언제 위에 올라가 수풍어의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하면서 압록강의 새로운 발전소를 공동으로 건설하며 수력발전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때 대해 의논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풍중우는 그후 문화대혁명 때 우파로 몰려 고생하다가 1968년 봄에 감옥에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생일 여든돌 때봉중운의 부인 설문이 아들, 딸들을 데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봉중운이 그렇게도 그리던 부인이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만주송이 일꾼이었던 설문은 자그마한 키에 지성이 넘치는 역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설문의 말에 의하면 풍중은은 억사한 때로부터 근 10년이 되는 1977년 말에 명예회복이 되어 베이징 교회에 있는 발버산 열사능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풍중은의 가족 일행이 눈물을 뿌리며 내 품에 안길 때 나도 흘러간 옛 일을 추억하며 뜨거운 것을 삼켰습니다. 풍중은의 유가족들은 그 후에도 우리나라를 여러 번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풍중운의 맏딸 풍옥나가 평양에 와 있을 때 환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종일 동무가 그에게 환갑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와 풍중운 사이에 맺어진 전투적 의의와 친분 관계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의해 맹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 정치일꾼으로 활동한 장수전도 내가 가깝게 지낸 중국 전우들 중한 사람입니다. 장수전는 북만에 있을 때 삼녹은 군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리조린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는 풍중은과도 막역한 사이였지만 긴책과도 허물없는 사이였습니다. 그의 풍모에서 특징적인 것은 겸허성과 혼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와는 첫 대면에 벌써 친구로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덩지들을 내세우고, 힘든 일이 나서면 제 몸을 내대고 나는 그에게 나는 정이 푹 들었습니다. 국제당이 가지고 있던 유격부대 지휘 성원들에 대한 평정서에서는 장수전을 훌륭한 조직자로 영감하고 정력적이며 창발성이 높은 유격대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항일 전쟁 시기 그가 창작한 노용의 노래를 북만 유격대원들이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다음 장수전은 중공 성강지구위원회 서기, 성강성 부송장 등 중임을 맡아가지고 정력적으로 활동하다가 할빈에서 국민당 특무들에게 암살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보중도 장수전도 풍중운도 다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1992년 4월 국제연합군 시절에 옛 전우들이 나를 찾아와 나의 생일 여든덜슬 축하해 주었습니다. 질레와 그의 아내 리민, 그리고 리제독, 그들은 다 귀빈들이었습니다. 질레는 원래 동북항일연군 육군군부 선전과장도 하고 3년대 정치조임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는 소대장을 하였고, 해방 후에는 중공 흑령강 성의 속이 흑령강 성장 등을 하였습니다. 그가 흑령강 성 친선대 피단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온 것은 흑령강 성당 고문위원회 주임을 할 때입니다. 지례내는 생일 여든돌를 맞는 나에게 전추세 축 김일성 동지 팔추대수라고 쓴 적자를 선물하였습니다. 그, 그래서 그는 내가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간관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삼천리 강산에 인민의 낙원을 일도 세웠다고 하면서 내가 고려국과 더불어 천만년 장수하기를 주권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례는 서예에 저해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리미는 항일전쟁 때 부르던 가요 백곡을 묶은 혁명가여 집을 선물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 그는 방송원을 하였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친근한 린방으로 살아온 저중 두나라 인민들과 혁명가들은 항일대전의 그날부터 장장 반세기 이상이나 한전호에서 피와 살과 뼈를 나누며 함께 싸워왔습니다. 이 고귀한 투쟁 전통과 형제적 우인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화원으로 활짝 꽃 변하게 될 것입니다. 수채 83, 1994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갑자기 서거하시었다는 보도가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퍼져갔다. 이 청천벽력 같은 붐 앞에서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온 세계가 눈물을 뿌리며 그의 서거를 슬퍼하였다. 진례와 리미는 우리 서령님과 연결하기 위해 승용차로 할빈을 떠났다. 심양에 있는 우리나라 정영사관으로부터 진례부부가 용로로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압록강 교도에서 그들을 맞아 평양으로 안내하기 위한 대책을 진히 세워주시었다. 평안북도당 위원에서 회 마련한 승용차가 압록강을 건너온 지일레 부부를 태우고 신안주까지 왔을 때, 거기서는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승용차가 그들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빈을 떠나 장장 2 5 0 0리를 밤낮으로 이틀 동안이나 달려오면서도 진례 부부를 잠들지 못하게 한 것은 항일 전쟁의 그날부터 그들의 뇌리에 깊이 찍혀진 우리 수령님의 자유로운 영상이었다. 그들 부부가 위대한 수령님의 용전에 당도했을 때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랜 여로에서 구겨진 옷의 주름살을 펼 사이도 없이 우리 수령님의 곁으로 달려온 그들 부부는 경애하는 주석 동지, 당신의 전우 진례와 리민이 왔습니다.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뿌리었다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주도대회 주석단 반상에서 진례 부부를 만나 주시였다. 주보중의 딸 주인은 미대한 수령님을 다시 만나뵙지 못한 것을 일생의 한으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주체 84 1995년 10월에 그는 미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편지와 함께 자기가 선수 편집한 화첩을 올리었다. 그화초에는 주보 중의 한 생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진 자료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수 고모님의 영상을 수록한 사진 문헌들도 여러 상이 있었다. 주위가 조선 방문의 소망을 이룬 것은 주체 85 1996년 여름이었다. 어린 시절 원동이 훈련기지에서부터 거의 간직해온 우리 소령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안고 숨가쁘게 평양으로 달려온 주위는 여장열 풀기 바쁘게 금수산 기념궁전부터 찾았다. 김일성 주석님, 주위가 왔습니다. 한 분만이라도 눈을 뜨고 이 주위를 봐주실 수 없습니까? 주석님. 그는 입성말로 이렇게 내이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주의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저중친손을 빛내이는 한떨기 꽃으로 더욱 싱싱하게 피어날 맹세가 불타올랐다.